운명처럼 만났습니다. 그 인연으로 어떤 나무는 악기가 되고 또 어떤 나무는 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무를 보면은 감이 오지요. 나무 생긴 거 보면 다 보여. 아, 이거 뭐 해야 되겠다. 다 보여. 조각하는 사람. 어느 날 한 그루의 나무는 그렇게 부처가 되었습니다. 날아가리 어느 먼 길을 떠나시거든 꽃한송이 돌아가오. 마치 운명처럼 그를 만났습니다. 1300년을 살아온 영국사 은행나무. 그 앞에 한 남자가 그림처럼 서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난 것은 법주사 원통 보전입니다. 그날도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 보전 앞에 그림처럼 서 있었는데요. 무슨 염원이 있어 저렇게 간절한 걸까? 절로 눈길이 가닿았습니다. 지금 이 하고 있는 게 보현보살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깎고 계신 건가요? 체대는 거의 다 됐고 이 정도 뭐 80% 정도 된 거지. 목불상을 조성한다 그래 이제. 조성. 깎는 게 아니고 조성.
나무 보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봐야지. 좋은 나무를 고른다는 거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몇십 년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나무면 대물 알지. 하루 햇볕 드는 데서 큰 나무는 칼을 대면 칼이 알아서 나가. 근데 언지에서 갔잖아. 이 칼을 문대니까 나무가 칼을 물 안 나가. 네티나무 나무 색감이 너무 좋아. 와 닿는 게 나이테가 아주 환상적이야. 이 불감은 글망에 넣고 붙이고 다니는 거야. 어린 나무로 뭐 전체적인 틀은 금방 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 나무 너무 예뻐갖고 얼굴을 못 해. 그래서 단단한 나무 찾다가 전단한 거지 간 거야. 우리나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대상이 불상이에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 모든 것이 집약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대상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려오면 한 5시 늦으면 반 그 정도 돼요.
비가 오나 무냐나 그 시간대 내려와. 그 시간대 내려와가 11시까지 작업을 해. 꼼짝도 안 하고. 그러면은 몇 시간 하는 건데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이 능률이 많이 올라. 그 시간대 지내면 여기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 차도 많이 다니고. 칼질 한 번만 잘못하면 뭐 끝인데. 그렇게 제복을 선택한 거야. 학교 가기 전이니까 6, 7살 됐을 끼요. 그 정도 됐겠네. 그 이제 부모사 있으니까 그 가서 부모사 뭐해. 그러니까 그 노선님이 흙으로 이 부처님을 잘 빚었어. 매일 그 어른 옆에 살다 보니까는 자동으로 이제 한 것 같아, 조각을. 본격적으로 배운 건 7굴에 들어가서 청운 스님한테 배웠지. 근데 지금도 이제 청운 스님 내 스승이야. 전각 안쪽에 보통 이제 불상이 안치가 되고 그 양쪽에 이제 관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다른 보살들이 이제 협시하는 경우로 조성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관음보살상을 전각 안에 한 구만 봉헌했다는 것은 이 관음보살상을 조성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염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살 때 들어온 것 같아. 원통은 좀 보살님 옷을 다시 입히겠다, 개근불사를. 자대가 완전히 망가지, 엉망이 있었거든. 저 자대가 위에 그 연잎이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한 거야. 그때 주의 스님이 그러셨지. 박물관 보느니 저거 좀 보수 한번 해보지. 기술이 있겠다, 뭐. 해드리죠.
그래 가지고 요 눌러 앉게 된 거야. 아침으로 일어나면 법당 예불 드리고 여 와가지고 참배하고 가고 이랬으니까 부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아 대단한 작품이다. 근데 내가 감히 저런 작품을 할기나 생각 자체를 뭐 아예 안 만들었어. 마음속에서 뭔가 올라와. 아 언젠가는 저런 작품을 할 날이 있겠지.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림처럼 서 있던 처음 본 그때의 모습이 왜 그렇게 간절해 보였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장인은 그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법주사 원통 보전에서 작품 구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또 한 분의 관음보살의 탄생을 위해 장인의 관음보살이 되어주신 부처가 이제 숲에서 나와 그의 부처에서 나의 부처로 세상의 모두의 부처로 태어나실 준비를 한다. 지금 뭐 하러 오신 건가요? 은행나무 좀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동남쪽으로 보니까 나무 깨끗하잖아. 자, 뭐 혼자 볼 때 쉽게 그런 거야. 은행나무는 이 연해. 워낙 속성수여가 은행나무는 금방 커. 여는 나무는 병이 거의 안 생겨요. 독성에서 벌레도 안 끼어. 불가에서는 은행나무를 안 하잖아. 행자목이라 그래. 최고 중요한 거는 나무가 어느 쪽이 햇볕을 하루 종일 받느냐. 해가 동쪽에서 떠져 그래서 서쪽으로 가잖아. 해 보는 쪽이 항상 전면이야. 그러니까 나무 깨끗해. 빨리 커리. 북쪽 엄지 쪽은 천천히 커. 햇볕 많이 보는데 오이도 없어요. 은행나무는. 오이가 있는 부위는 아무리 나무가 커도 잘라갖고 버려. 흠집난 저런 데는 다 오이가 있거든 안에.
거기는 나무가 단단하면서도 계속 하자가 생겨. 한잎 나무가 11월 말 정도 되면은 이 나무 자체 가지고 있던 수분이 흘러버려 밑으로. 그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쓰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그때 비면은 6개월 안에 썩어버려. 수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나무라는 거는 비워놓고 자연 그대로 둬서 말리는 게 최고 잘 말라는 거야. 세면이나 아스콘 저런 위에 놔놓으면 그 열에 의해서 터. 터는데 이 흙 위에 놓으면 그런 것도 없어. 자연적으로 가면 뭐 섭 조절도 되고. 은근히 말로 아무런 그거 없이 하자 없이. 껍질채 말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껍질을 벗기고 말리면은 햇빛을 보면은 나무의 거미가 햇빛 보는 순간에. 근데 이제 껍질이 있으므로 해서 그 속피는 거미 안 가지. 껍질 벗긴 거하고 안 벗긴 거 그 차이요. 원통 보전 간원상을 모델로 해서 그 축소판을 쓸 거야. 지름은 60cm, 높이는 나무로 만들어진 불교 조각의 완성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불상이 어느 정도 수분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개가 재보면 18에서 20% 정도의 수분을 머금을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너무 많이 말라지면 조각하기가 어렵고, 겉목은 말 그대로 통나무 갖다 놓고 그것을 다 쫓아낸다 이 말이야. 그 행태만 놔놓고. 원목 갖다 놓고 겉목 길 때는 원도가 최고 좋아. 이거는 이 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똑똑 떨어져 나와.
가끔 먹힐 때는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야지. 3분 1이요. 커도 마찬가지고 작아도 마찬가지고. 얼굴 30이면은 몸이 90 돼야 되고. 무릎이 먼저 나와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가보자. 전 뒤꿈치 중앙을 해갖고. 중앙선 따라 솔로 가면 이 코가 노는 거고. 끈질 끝나면은 이제 복장을 파요. 전체적인 두께 한 5cm에서 7cm 그거 놓고 파내는 거야. 만지면 말아 몇 cm인지 정확하게 알아. 복장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복장을 안 파고 안이 차 있으면은 밖에서 말라들어가 아무리 잘 건조가 돼도 이 나무는 석을 빨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벌어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장은 필수다. 안이 비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말려면 같이 줄어드는 게 같이 화장 안 생겨. 장걸이 중요한 거야. 음량도 살려주고 장걸이에서 모든 게 결정나. 장걸질은 모든 혼을 담아서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뭔 잡음이 들린다 이러면은 안 돼. 장걸질 할 때는 거기 완전히 집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수해버리면 끝나.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의 것이 정교함과 세밀함이 완벽에 가까운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복 안에 있는 봉황이라든지 연화라든지 꽃, 구름 이런 상들까지도 정교함의 극치 모든 것을 갖췄다. 조선 후기에 남아있는 목조 관음보살 좌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성과 조형성을 갖춘 상입니다. 옷부리다 하더라도 보관이나 이제 장신구들은 금속이나 뭐 예를 들면 뭐 건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영숙 조각장 같은 경우에는 장신구들 역시
동일한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후에 봉안이 되더라도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요 어깨에서 맞춰가지고 또 해내려오는 거야, 장거지로. 최고 중요한 건 끌지를 때 최대 잡는 거. 몸이 밀밀해진 것 같아도 살릴 때 살리고 죽을 때 좀 없앨 때 없애고. 바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서쪽에서 날아가는 옷주름을 끌지를 가고 다 잡아놓잖아. 일단 마음이 최고 중요해. 아, 며칠부터 군인조문 상호해야 되겠다. 상호하려 하는데 아침에 뭔 일이 생기면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 휴증이 며칠 가 며칠 나는. 최고 마지막에 해낸 게 상이야.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추지. 상을 먼저 해놓고 그러면 뭔 실수를 할지 모르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상을 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건 버려야 되잖아. 파부를 해야 되겠다, 파부를. 딴 데에는 뭐 실수한 데에도 큰 지장이 없는데 상은 한 번 칼을 잘못하면 버려야 돼. 어디다 모실 거냐, 그게 최고 중요한 거야. 이런 우리 눈높이에 이 불상을 모시는데 거의 없어요. 단이 있어, 단, 불단. 눈높이로 봤을 때하고 좌우에 모실 때하고는 틀려. 많이 올라가면 고개까지 수위해야 되고 그 높이에 따라 틀려져요. 부처님은 위엄도 있어야 되고 자비도 있어야 되고 이수도 있어야 되고 그 세 가지가 얼굴에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고 눈 주위에서 자비가 다 나와. 입 주위에는 미소만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위엄이 느껴지고 시켜보면 알아.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하다가 때려치고 이러잖아. 다 깨들어. 근데 쟤는 한 번 그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집념이 대단해. 그래.
아, 오래간만이에요. 일로 와. 예, 예. 아이고, 잘 계셨어요? 잘 됐어요. 작품 많이 이렇게 해놓으셨네. 그런 사람들 대충 보고 난데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각을 처음 배울 때는 부처님 조각이 아니라 동물이라든가 뭐 공예품 조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을 조각을 할 때는 적응이 참 잘 안 됐어요. 불교 조각을 접하면서 사상이라든가 또 조각에 대한 기법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됐죠. 조각을 처음 배울 때는 스승님들이 부처님을 조각할 때는 손하고 발만 다 할 줄 알면은 부처님은 다 배운 거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누차 들었어요. 처음엔 몰랐죠. 조각을 하다 보니까 손이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부처님 손은 가냘프면서도 통통하고. 내보다 더 잘해, 지금. 나한테서 배우려면 다 해야죠. 손이 엄청 이뻐. 부처님 손 안 이쁜 손 없어. 마무리를 마지막을 사포를 하면은 약간 이 상품 같은 냄새가 나. 칼로다가 마무리를 했을 때는 삼색의 그 칼 자국이 남잖아. 이거 팽돌아다 하면은 사포하는 것보다 더 깔끔해 이게. 옷처럼 된데 이런 데는. 팽칼 가지고는 힘들어. 그러니까 창칼 가지고 뭐 다 돼. 시간하고 상관없이 뭐 칼질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아주 정겨. 좋아. 한 군데 매료돼서 그 칼질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잖아, 내 마음은. 그 자체만 갖고도. 이게 수행이지. 눈 띄우는 것만 마지막에 하는 거야. 최고로 무죠. 눈 띄우는 게. 눈이 쫙 이렇게 똑같아야 돼. 눈꼬리 그 양쪽이 똑같이 올라야 돼. 일자로 가면 똑같이 가, 숙이면 똑같이 숙여. 이 눈 띄우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봐요. 머리카락 하나 정도 차이에서 짝짝이 되거든. 완전히 완성이 된 건데
요 며칠 두고 이제 보고 손댈 때는 또 손댈 거예요. 볼 때마다 한 번에 안 보이던 게 나중에 또 보여. 한원석 장인이 재현한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하나의 커다란 정각 안에 단독으로 모셔져 있다 하더라도 그 기품을 잃지 않고 얼굴에서 품어져 나오는 이런 강인한 이미지가 오히려 이 상의 전체적인 크기나 전체적인 형태를 조금 더 커 보이고 돋보이게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싹트고 자라 관음보살이 되기까지 은행나무는 몇 겁의 윤회를 거치는 긴 여행을 하였을까요? 장인은 또 얼마나 많은 인연의 줄을 타고 내려와 관음보살을 조각하게 된 걸까요? 오랜 시간 품어온 장인의 마음속 형상을 구현한 것이 저 관음상이라면 장인이 깎고 다듬은 것은 결국 그 깊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 무슨 조금이라도 힘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은 나무에 깃든 불성을 깨워 또 한 분의 부처를 만들고 이제 그 부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관음보살이 되어주실 겁니다.